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요, 홀리 오너먼트 아트라고 해서 이제 트리에다가 우리 장식을 하잖아요. 그런 오너먼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. IF04 유니베이지.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실업 컬러예요. 유니베이지 컬러를 팁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줄게요. 자, 발림성도 너무나도 부드럽고요. 셀프 레벨링 그냥 싹 돼요. 짠! 투명 팁이 이렇게 벌써 톤업 됐죠? 이렇게 얘를 깔고 하는 거랑 안 깔고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경화할게요. 골드 버전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디어 마이 골드 사용을 할게요. 스와 사이즈는 좀 작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특히나 이렇게 드롭 형태 있죠? 이런 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게 손에 적당해요. 엄지든 아니면 나머지 작은 손톱이든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저는 제일 예뻤어요. 이지커브 눈송이 이지커브 얘를 먼저 위치를 잡아줬습니다. 자, 슬림 빌더 젤이에요. 저희 피오떼 베이직 젤 중에서 가장 묽은 타입의 클리어 젤입니다. 슬림 빌더 젤 덜어주시고 그다음에 미니 오벌 브러쉬 사용을 해서 살짝 브러쉬에 먹여주시고, 그리고 이지커브를 올리실 때도 제가 이렇게 볼을 올릴 거잖아요. 볼을 딱 봤을 때 여기 사이드 쪽으로 올리시면 손톱이 뚱뚱해 보이겠죠? 그래서 좀 안쪽에 이렇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쪽 밑쪽 부분에다가 잡아줄게요. 살짝 지금 이렇게 슬림 빌더를 여기에다 묻혀놨고요. 여기에서 저는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똑 떼서 여기다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경화가 됐으면은 이 이지 커브를 살짝 오버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 슬림 빌더 젤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시고요. 정할게요. 자, 이 친구들은 트윙클 시리즈예요. CL14번 트윙클 실버, CL15번 트윙클 골드. 지금 골드에는 CL26번 디아망을 섞어놨고요. 그리고 이 친구에는 엔젤링을 섞어줬습니다. 싱글돌도 믹싱을 해볼까요? 이렇게. 지금 얘네는 완전 홀로그램 글리터라서 더 반짝임을 극대화 시켜줍니다. 믹싱을 했어요. 자, 지금 여기 이렇게 오버레이가 한번 됐잖아요. 여기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올리지 말고 좀 이렇게 뜨문뜨문 소량만 올려주세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이거든요. 은은하게. 너무 많이 올리면은 위에 올라가는 아트 디자인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량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경화할게요. 이렇게 지금 참을 먼저 이지커브 참을 붙여놨잖아요. 그럼 이제 A1 슬림 라이너, 요 친구, 그리고 우리 디어 마이 골드
사용해서 얇은 라인을 그려줄 건데 우리가 오너먼트 줄이 달려 있잖아요. 그 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자로 쭉 따주시는 거예요. 스와 붙여줄 곳도 쓱 라인을 그려주세요. 이렇게 라인 그리고 경화할게요. 슬림 빌더로 한 번 더 오버레이를 해줄게요. 이번에는 화이트로 라인을 그릴 거거든요. 이게 글리터가 오버레이 하면 오버레이 할수록 점점 더 영롱해져요. 짜잔! 경화하겠습니다. 이제 스탠다드 화이트 요 친구로 눈송이를 그려줄 거예요. 일단 미경 한번 닫고요. 얘도 마찬가지 가장 얇은 슬림 라이너. 그리고 위쪽에는 따로 뭐가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위쪽에다가 눈꽃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어차피 지금 위에다가 화려하게 디자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송이 일반적으로 딱 눈송이만 그리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빛이 나는 듯한 느낌 있죠? 요런? 요런 느낌으로다가만 표현을 해주세요. 진짜 눈송이 하나하나 다 그리실 필요 없어요. 자, 이렇게 교차를 해도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. 진짜 라인 젤처럼 얇은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도트 몇 개 꽁꽁꽁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경화할게요. 뭔가를 부착시킬 때는 저희는 어딕션 베이스 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. 저희 어딕션 베이스는 일단 부착성이 너무나도 좋아요. 그래서 컬러 젤을 잡아주는 그 힘도 강하고요. 그리고 이런 뭔가를 잡아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저희는 파츠, 스와 뭔가를 부착시킬 때 그리고 팁 연장할 때도 그렇고 다 이 어딕션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어딕션 베이스 젤 덜어놓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부터 수화 올려줄게요. 그리고 한 손톱에 똑같은 컬러를 두 개를 올리기보다는 다른 컬러를 올려주는 것도 좋거든요. 얘를 이쪽에. 지금 이지 커브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 얘는 살짝 위에, 얘랑 동일한 선상에 올려주는 것보다 살짝 위나 밑으로 해주시는 게 좋는데 너무 밑에는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위에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이런 도트 무늬 같은 걸로 이 위쪽에다가 얹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얘보다는 또 위에 있죠.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구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. 경화 한번 할게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위아래로 이 볼참들 있죠? 진짜 제일 작은 사이즈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볼참을 베이스를 브러쉬에다 묻힌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담굽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얘 위아래로 붙여줄 거예요. 얘를 이렇게 떠가지고 위아래로 붙여줍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
얘도 위아래로 이 볼참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핀셋으로는 힘들어서 저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. 이렇게 위치 맞춰주고 이 친구들도 그대로 있죠? 흘러내리지 않고 이래서 어딕션 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자,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탑을 발라서 스와 옆면에 있는 이 빈 공간들을 꽉꽉꽉 채워줄 거예요. 그리고 이 볼은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어딕션 탑젤, 저희 노나이프 탑젤이죠? 얘로 여기 옆에 스와 옆면 꼼꼼하게 채워주시고요.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세요. 마무리한다 라는 느낌으로. 저는 손에다가 할 때도 따로 브러쉬 안 쓰고 그냥 이 내장 솔대로 다 꽉꽉 채워서 탑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. 근데 약간 이렇게 컨트롤이 힘들다 하시면은 덜어서 사용하시면 돼요. 이런 꼼꼼하게 채우는 부분은 뭐 세필 브러쉬로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제 손에 할 때는 다 그냥 내장 브러쉬로 했어요. 자, 이렇게 채워주면서 능선도 한번 맞춰주세요. 자, 이렇게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.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볼은 뭘로 할 거냐? EXT 빌더젤. EXT 빌더젤이 말 그대로 익스텐션 빌더젤이에요. 연장을 할 때 사용하는 젤이기 때문에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꾸덕해요. 이 친구를 덜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경화가 다 됐으면은 이제 EXT 빌더젤, 이번에는 A2 미들라이너를 사용을 할 거예요. 자, EXT 빌더젤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 지금 20커브 올린 부분에다가 도톰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경화합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쌓아줄게요.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면서 떼주세요. 뽕 이렇게. 그러면 봉긋하게 올라와요. 어딕션 탑, 저는 그냥 이렇게 덜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볼을 쌓아주세요. 근데 옆에까지 좀 커버가 돼야 되니까 옆에 브러쉬로 만져가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러면 뽕긋하게 나와요. 경화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내줘도 되지만 만약에 이 오너먼트 밑이나 위쪽에다가 뭔가를 더 올려주고 싶다 하면은 더 올려주셔도 돼요. 요 작은 사이즈의 수화를 한 번 더 올려줄게요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 참도 하나 얹어줄게요. 이렇게 요 윗부분에도 디테일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아트 끝입니다.